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지점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ST판 8월 2일에 진입을 했고요. 10만 7,400원에 편입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1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미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죠. 저는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16%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진입을 했던 삼강 M&T 18,000원에 편입이 됐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4.17%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한번 만났어가지고 지금 삼강 M&T는 수요일에 편입을 해서 3거래일째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강 M&T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사실 이제 지난주 장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뭐 이 정도 이렇게 상승한 것도 상당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세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관이라든지 특히 이제 투신, 뭐 금융, 뭐 연기금 등 어떤 기관을 중심으로 한 좀 매수세는 좀 충분히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풍력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전기차에 이어서 좀 계속해서 봐야 할 섹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올해 풍력 관련 수주액이 뭐 거의 한 1조 정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매출이 좀 인식이 된다면 충분히 업사이드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좀 크게 지금 전고점 23,000원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한번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보조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지수나 시세 그런 흐름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강한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목표가까지 끝까지 한번 수익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오늘은 어떤 섹터로 가보면 좋을까요? 아, 일단 오늘은 좀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좀 R&D 투자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 19일 날 이제 제약바이오 한 30곳 정도가 지금 반기 보고서를 좀 다 제출을 했고 그와 관련된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30곳쯤 이제 22곳이 이제 상반기에 R&D 지출이 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좀 늘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곳 중에 3곳이 R&D 투자가 좀 확대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크게는 뭐 10% 정도까지 증가한 회사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셀트리온을 좀 필두로 해서 뭐 삼천당 제약, 부광약품, 대웅제약,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이제 좀 큰 시총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매출액 대비 뭐 10% 이상 R&D가 좀 증가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R&D 투자 비율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액 대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뭐 이런 회사도 좀 이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두 회사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상반기 누계 매출액의 21%에 해당하는 한 2천억 이상을 좀 R&D 집행에 좀 썼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아일리아 바이로시밀러 이제 글로벌 3상 임상을 좀 진행을 하면서 R&D 회사로 좀 변신을 꾀하고 있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R&D 투자 규모가 61% 정도로 확대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좀 수익성이 좀 악화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좀 미래 성장 동력을 좀 발굴하려는 제약사에 좀 의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IPO 시장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SD 바이오센서, 좀 HK 지금 이노엔에 이어서 지금 한 차례대로 지금 상장이 예상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차바이오 그룹 계열사죠. 차백신 연구소가 지금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면역 증강제 엠파폴이라든지 그다음 리포팜 등을 좀 개발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치료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면역 증강제 대비한 100배 이상의 항체 형성 효과를 좀 보이고 있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회사가 지금 다음 달 1일 기관 투자자 지금 대상으로 해서 수요 예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이오젠 같은 경우도 이번 달 중으로 해서 코스닥의 상장 계획이 예상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이제 12일, 13일에 일반 공모 청약을 실시해서 25일 날 코스닥 지금 시장의 상장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프롬 바이오도 지금 상장 예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IPO 시장을 통해서 제약바이오섹터에 다시 한번 투심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장이 좀 힘든 상황에서도 제약바이오섹터 같은 경우는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코스피 이제 의약품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18일 기준으로 했을 때 2만 지금 973포인트를 좀 찍었습니다. 지난주 9일에
지금 19,000포인트보다는 좀 한 1,500 정도 오른 포인트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상승 배경에는 여전히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종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좀 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확진자가 지금 2,000명대를 좀 올라선 모습, 이에 따라서 4차 유행 확산세가 좀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는 모습, 그리고 국가에서도 백신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많이 드라이브 건다는 점에서 아직도 제약바이오텍 섹터의 흐름은 좀 살아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이러한 좀 세 가지 흐름을 봐서 좀 이번 주도 제약바이오텍 섹터 한번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이 좀 시장이 커지고 투심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오늘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아, 지금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 종목 뭐 이제 투심이 상당히 좋은 뭐 측면도 하나의 좀 제가 선택한 배경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좀 모멘텀들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레이저 튜닝 관련돼서 국내 매출이 약 한 100억 원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 매출액은 한 10% 정도 해당되는 로열티 수치가 좀 전망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9월에 이제 유럽 암학회에서 얀센의 어떤 얀센 상품과 이제 병용 추가 데이터 발표가 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하반기 레이저 튜닝에 관련된 좀 관련된 모멘텀이 충분히 좀 부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타그리소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에 한 594억 정도 좀 매출을 좀 기록을 했는데 올해 렉 라자가 국내 매출 한 100억 원 정도 좀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이에 따라서 이 회사가 이 상품 같은 경우도 10% 정도 로열티를 좀 수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식품 의약품 안전처으로부터 뭐 AXL 저해제 SKIG801에 대한 임상 1상 시험 승인을 좀 받았습니다. 지난 30일 날 좀 공시가 됐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비소 세포 폐암 뭐 삼중 음성 유방암 등 여러 가지 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임상을 실험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그 투심을 좀 보니까 지금 8월 11일부터 외인 기관 투신 연기금 등에 계속 꾸준한 매집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이 종목 시초가에 좀 편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매물대가 좀 많이 모여있는 하단에 48,000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34,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의 공략가의 종목 오스코텍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소재들도 굉장히 좋고요. 수급적인 면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현재 목표가 48,000원, 손절가 3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